때, 아, 일찍 그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핵으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더라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고, 안건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이방원, 태종 이방원까지 살펴봤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세종, 그 다음 뭐 아들 문종, 단종, 세조,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제 성종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볼까 해. 내용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뜯어보면 그렇게 많이 없어. 자주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쫄지 말고. 자, 한번 해볼게. 이제, 세종부터 유명하지. 세종 하면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 세종에 관련된 거. 내가 제일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영화라기보다 드라마거든.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있어. 그게 가장 나한테는 인상 깊었고, 이제 여러분들 등교하면 가끔 편집된 거 좀 사용해가지고 수업도 같이 하는데, 이제 그건 멀지 않은 것 같지, 등교할 날에. 자, 먼저 이제 세종 볼게. 세종 하면 뭐 워낙 유명해. 유명한 만큼 한 일이 진짜 많은데, 다행히 다 언급하진 않아. 이제 한 그 교과서 내용 정도만 가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공무원 이렇게 가면 세종이 업적이 엄청나게 많아. 이제 공부할 때 좀 짜증나겠지. 자, 하나씩 살펴볼게. 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일단 책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야. 책도 좋아했고, 여자도 좀 좋아했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부인이 18명인가? 그리고 자녀들만 마흔 몇 명인가?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이제 광화문에 가면 동상 있잖아. 되게 멋있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되게 뚱뚱했어. 고기 좋아하고 육식 좋아하고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 거기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단지대왕이야. 그래서 다리가 좀 짝짝이야. 뚱뚱해가지고 그런 거였다라는 거. 자,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진짜 잘했고, 그 다음에 아빠가 태종 이방원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수처, 이제 다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제 재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버렸거든. 심지어는 세종의 장인어른까지도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세종의 외가 쪽, 그러니까 외삼촌들도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종의 그런 처남들이지.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왕권에 방해되거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 그냥 그랬단 말이야. 이 유명한 사람 중에 세종의 그 장인어른 중에 심온이라고 있어. 심온. 근데 심온 같은 경우도 명나라에 사절단으로 이렇게 갔다 오거든.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왕권이 이제 세종이 이제 왕위를 이었으니까 세종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물러나시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방원한테. 그럴 수 있지. 뭐 사돈이니까. 근데 이제 죽여버려, 그걸로. 역모죄로 해가지고 죽인단 말이야. 되게 훌륭했던 사람인데. 그 시몬의 묘가 광교 역사공원이라고 있어. 거기 가보면 시온, 그 역사공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 뒤에 묘가 하나 있거든. 그게 이제 세종의 장인어른 묘야. 내가 한번 혼자 거의, 자주 거기 바람 쐬러 가.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는데, 겨울에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혼자 넘어진 적도 있고 한데. 자, 아무튼, 자, 세종은 똑똑한 왕이야. 그래서 유교 공부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야. 아빠가 다 숙청해버렸으니까, 라이벌들을, 제 재상들을. 그래서 유교 정치 이상을 추구했고, 왜냐면 유교를 공부했던 애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했으니까. 또 하나는 왕도 정치라고 해가지고, 왕도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인정해주는 거야. 왕도 정치하고 좀 대립되는 개념이 패도 정치야. 패도 정치. 이렇게 막 패고 이런 뜻이 아니고, 패도 정치라는 것은 조금 강하게 해야 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수단이 되는 것들은 다 사용해서 왕권을 강화시켜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이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한테 통치를 너무 잘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거야. 존경의 마음이 왕한테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그런 정치가 왕도 정치야. 패도 정치는 안 그래. 야, 니네 내 말 안 들어? 줄 서, 막 똑바로 차려, 열중 셔. 이게 이제 패도 정치 같은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지. 근데 이제 왕도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태종 때 사실 육조 직계제라고 했잖아. 육조 직계제. 다시 복습할게. 자,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정치할 때 의정부가 있어. 그냥 의정, 다 쓸게. 그 다음에 밑에 육조가 있어. 너무 공간이 없네. 자,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의정부 쌩 까고 왕이 직접 육조한테, 야,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해. 그럼 얘가 일을 시행하겠지? 그걸 이제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야. 물론 이제 중죄수 심의라든가 뭐 이제 대외 교역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외교 활동하는 이제 문서들은 다 의정부가 쓰지만 그 외의 것은 다 그냥 왕하고 육조가 해먹는 거야. 근데
이 세종 때는 자신이 있거든, 자기가. 유교도 공부 많이 했고, 정치도 잘할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의정부하고 이제 같이 손잡고 정치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의정부한테 뭘 얘기를 해. 그러면 의정부가 육조한테 그걸 또 시행하라고 하겠지. 그럼 육조가 그 일을 하고 보고를 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의정부가 잘 속관해가지고 보고할 건 왕한테 하고 안 할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왕권이 약화된 게 아니라 왕권하고 신권하고의 조화를 이루는 거야. 조화. 근데 의정부한테 노란하지 않을 정도의 학문적 그런 경륜이 있는 거거든. 지식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건데, 여기 있지, 단. 인사권하고 군사권은 왕이 가져가. 인사권하고 군사권만큼은 의정부하고 논의하지 않아. 이제 거의 이렇게 이것만큼은 이제 제외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집현전 유명하지? 집현전. 아. 지금도 이제 경복궁에 가면 집현전은 없어졌어. 근데 그 자리에 수정전이라고 이제 새로 생겼거든. 앞에 경회루라고 되게 예쁜 데가 있단 말이야. 그, 보통 경복궁 가면 거기서 사진들 많이 찍어. 버드나무가 있고, 막 그, 경회로 그 연못이 있고 이런 곳인데 그쪽에 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집현전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학자들, 젊은 학자들을 이제 거기다 둔 다음에 공부시키고 또 좋은 정책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자문 기구로도 활용하고 이랬단 말이야. 나왔지? 여기서 이제 만든 게 유명한 게 훈민정음이라는 거. 훈민정음,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훈민정음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글 있잖아. 그 다음에 세종 때는 경연이라는 것도 활성화해요. 경연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하고 공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신하들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경연이야. 자신이 있으니까 한 거야. 이 경연 같은 경우는 세조 때 없애버려. 그냥 왕이 혼자 다 하겠다 이거지. 자, 없애버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과학도 엄청나게 발전해. 그리고 장영실 같은, 과학하면 보통 장영실이잖아. 정확히 하면 난 기술자라고 보고 싶거든. 장영실이. 과학자라기보다는 기술자가 더 맞는 표현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장영실은 노비였어. 관노비였어. 동래연이라고 해서 지금의 부산에 있단 말이야. 거기 노비였어. 노비였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등용해가지고 일을 시켰단 말이야. 진짜 멋진 사람이지. 그냥 이때는 그 육아휴직도 주고 그랬었어. 이때 노비들한테도 휴직 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애민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칠정산이라고, 정확히 하면 칠정산 내편이라 그러는데 달력이야. 역법, 달력. 달력이 되게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하잖아. 방학 체크해야 되잖아. 그치? 난 뭐 계약 체크해야 되고, 시험 체크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 농사,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달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계절, 기후 변화, 그 다음 비 언제 오고, 이런 것들이 거의 반복돼서 나타나잖아.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그거를 하늘을 보고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천체에 관련된 것도 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때 눈부시게 많이 발전해. 이 나머지 것들은 다 그 문화파트로 가서, 문화파트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해줄게. 문화파트 하면 거의 세종 거야, 세종 거.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공부만 잘했냐? 그거는 그것만 아니야. 싸움은 잘 못했지만, 아무튼 영토도 확장할 정도로 군사적인, 그런 업적도 있어. 자, 영토는 사군 육준이 엄청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여기 압록강 쪽에 사군을 설치하고, 두만강 쪽에 육진을 설치해. 지금 현재 한반도에, 영토를 완성한 거라고 보면 돼. 세종 때야, 그것도 세종 때. 보통 태종, 연산군, 수양대군, 세조. 요게 좀 더 어울리잖아, 영토 확장은. 근데 의외로 세종이었다라는 거. 사군을 이제, 사군을 설치하라고 보낸 그런 신하는 최윤덕 아저씨야. 최윤덕. 뭔가 되게 친근하지, 최윤덕. 옆에, 옆집 쌀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고. 육진 같은 경우는 김종서. 호랑이 재상이라 그래요. 호랑이 같은, 호랑이 상이라 그러거든. 김종서. 그 관상에 보면 나와. 백윤식 아저씨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 김종서야.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여기는 사실 여진족이 살고 있는 곳을 여진족을 다 쫓아내고 이제 우리나라 영토로 만든 거야. 그럼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그치? 여기는 우리 땅 해놓고 사람이 안 살면 그 우리 땅이 아니잖아, 실제로. 우리 좀 애매하잖아, 그렇게 하기에는. 누가 쳐들어가지고 뺏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진족이 살았던 곳에다가 3인, 이사야, 이사. 백성들을 이사시켜. 어디 이사시키냐? 여기 삼남지역이라 그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삼남지역이라 그러는데, 삼남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왜냐, 여기가 이제 쌀 농사하기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사시켰어. 다는 아니고, 이사시켜서 사람들을 살게 했고, 또 하나, 이쪽 땅을 차지하면 이쪽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토관제도라는 것도 이제 실시를 해. 토관제도는 토착민들을 중용하는 거야, 관리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장직 같은 거 주는 거야. 아, 너 이장해라 이런 식으로. 토관제도. 자,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국 8도가 완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그래서 땅이 이렇게 확장하고, 이거의 영향으로 지도도 만들어. 세종 때 8도도라 그래. 8도도. 전국 8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8도라 그러잖아. 하고, 이제 신참 8도지리지라고 해서, 그 행, 지도, 이거는 그냥 지도고, 지도에 대한 그 무슨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정보들을 쏘는 책이야. 지리지라 그래.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쓰시마, 대마도 있잖아. 쓰시마, 쓰시마섬, 거꾸로 하면 마시스. 그래서 쓰시마섬. 여기도 정벌해. 왜냐면, 쓰시마섬이, 여기 이제 부산에서, 사실 부산 태종대라고 있어. 가면 정말 좋거든. 나도 후배 선생님이랑 갔는데, 와, 여기서 보면은 그 대마도가 보여. 난 못 봤거든. 날씨가 흐려가지고. 근데 거기 망원경 같은 게 있단 말이야. 돈 들면 이렇게 보이는 거 하면 보이는데, 날씨 좋은 날은. 근데 태종대에서 보여, 이 쓰시마섬이. 근데 여기가 외구들이 진짜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해적들이 많이 살았어. 해적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을 게 없어, 이쪽에. 그 농지 면적, 농사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3%인가 4%밖에 안 돼. 아, 다 까먹었다, 옛날 걸.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툭 하면 막 이제 해적질을 한 거지. 그래서 쓰시마섬을 이제 정벌한 거야. 자꾸 짜증나게 하니까. 이종모 아저씨 파견해가지고. 이거 말고 고려 말 때는 박위라고 있어서, 박위라고 해서 이종모. 사실은 세종대왕이 이제 왕이 1418년에 되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세종대왕이 왕이 되자마자 정치를 막 했던 건 아니야. 뒤에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원의 업적이긴 해,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종 정치는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어. 사실 진짜 많거든. 근데 이 정도만 살펴봤고, 그 아들이야. 진짜 똑똑해. 사실 한글 만든 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치국이 같은 것도 이 아들의 역할이 되게 컸어. 진짜 똑똑한 왕이야. 근데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애가 빨리 죽어. 자, 이제 결혼했는데 여자복이 좀 없었던 것 같아. 여자복이 좀 그런가. 결혼은 항상 좀 잘 못했어. 첫 번째는 휘빈강씨라고 했는데, 문종 같은 경우는 공부를 워낙 좋아하는 애라, 물론 싸움도 잘했어. 되게 잘생겼대, 나처럼. 근데 이 문종이 결혼복이 없어가지고, 그 휘빈강씨 결혼복도 그렇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아내를 막 사랑해주지 못했단 말이야.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도 있고. 휘빈강씨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막 이제 비방 쓰다가 쫓겨나. 그래서 이제 세종이 다음 며느리를 드린 거지. 다음 며느리가 강씨, 아, 봉씨야. 봉씨 이름이 이상한 순빈봉씨인데, 얘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문종이 사랑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 하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걔랑, 이제 근데 여자지.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게 돼. 동성애를 하게 돼서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씨인데, 권씨 같은 경우 몸이 되게 허약했어. 단종을 낳고, 이 단종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에 태정, 태세, 문, 단종이야. 얘도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단종이 왕이 됐고, 세종 때 키워낸, 이제 집현전에서 이제 키워낸 애들이 많단 말이야. 뭐 이제 나중에 사육신으로 죽는 애들도 있고, 똑똑한 이제 재상들이 많았었어. 그러니까 이때는 재상의 실권이 더 강해지는 거야. 재상들의 역할이 더 세지는 거야. 왜냐면 왕보다, 왕도 또 어차피 어리니까. 그래서 재상들이 다 해. 그럼 왕보다 신한테 실권이 있었다는 거, 재상한테 실권이 있었다는 증거는 황표정사라고 그래요. 황표정사. 그러니까 인사권이 진짜 제일 큰 권한 중에 하나거든. 파워 중에 하나야. 정치에서 갖는 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이제 단종 같은 경우는 애기니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종서하고 황보인 같은 이제 신하들이 나쁜 신하들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름이 이렇게 쫙쫙쫙쫙 올라온 거 있으면 거기다 이제 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럼 왕은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거 보고. 그 표시들은 다 얘네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잘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이거 전체적인 시스템은 얘네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도전이 만들어둔 시스템이잖아. 총재론이라고 해서 재상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야. 왕은 재상만 뽑는 거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약화됐어. 자, 이러다 보니까 누가 열받냐? 똑같아. 태조 때도, 이성계 때도 정도전이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 아들 이방원이가 열받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종의 아들 중에, 아니, 그, 세종의 아들 중에, 얘 문종 말고도 문종의 동생 중에 뭐 안평대군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라고 있단 말이야. 안평대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 왕권 약화된 거를 다시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걔는 문인들하고 많이 친했고,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무인들하고 이제 좀 많이 친했어. 결국 이제 둘이 알력 다툼에서 수양대군 이겨. 어쨌든 이겨서 걔가 이제 권력을 잡게 돼. 그게,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데 그게 세조라 그래. 수양대군이. 단종 유배본에서 나중에 죽여버려. 저기 영월에 가면 있어. 청령포라고도 있고. 가봐. 진짜 쓸쓸해. 희한하게. 그냥 이 사실을 모르고 가도, 이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청령포라는 데 가도 이제 배 타고 들어가거든. 나도 겨울에 갔었는데 진짜 그 쓸쓸함이 있어. 그리고 걔가 거기 망양루처럼
어디 이렇게 올라가 그 되게 조그만한 동네야. 근데 거기 섬처럼 이렇게 외딴 곳이야. 배 타고 들어갔거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서울을 항상 바라보고 그리워했다라는 그 곳이 있는데 좀 아무튼 뭔가 모르게 좀 쓸쓸함이 묻어져 있는 곳이야. 거기서 결국에 이제 죽게 되거든. 얘가 죽였지. 자, 이제 수양대군이 아무튼 이제 세조가 됩니다. 이제 세조. 그 영어 관상에 보면 나오잖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정재. 그때부터 연기가 엄청 늘었지. 자,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얘기한 이제 김종서랑 이런 애들 이제 죽인단 말이야. 막 철퇴로 죽인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걸 죽였던 사건이 계유정난이라 그래요. 계유정난. 이 특히 이제 한명회 같은 놈이 이제 얘가 거의 핵심 인물인데 얘가 이제 살생부라는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 이름 적어놓은 애들 다 죽여버리거든. 한명회, 한명회. 한명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똑똑했던 애도 아니고 무슨 뿌리가 대단한 애도 아니야. 사실 궁지기로 시작을 했어. 궁궐 지키는 애. 아무튼 뭐 경덕궁의 궁지기로 시작을 했고 되게 이제 세력이 약하고 그런 컴플렉스가 좀 많은 사람이야. 공부를 잘했던 애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그거를 이제 권문세족들처럼 다른 이제 관직이나 왕의 그런 외척이 돼서 정권을 좀 잡고 싶었던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세조한테 처음엔 예쁨 받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는데 얘의 아들이 이제 예종하고 예종한테 이제 딸을 이제 시집 보내기도 하고 또 그래 이제 성종한테도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래. 세조의 손자거든, 손자. 그러니까 약간 이자겸 같은 애지. 자, 한 명이야, 한 명에. 그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제 한번 뭐 캡처된 거 여기 내가 올려놓을 건데 한번 보면. 자, 한 명이야. 이제 한 명에. 그 다음에 신숙주, 정인지 이런 애들이 있어. 신숙주 같은 애들은 세종이 키운 애란 말이야. 그 세종이 막 부탁도 많이 하고 그랬었고, 문종도 특히 부탁했단 말이야. 우리 단종을 좀 잘 지켜줘. 이렇게 신하들을 부탁하고. 이제 그런, 사실 정통이잖아. 세종에서 문종 큰아들이고 얘도 큰아들이란 말이야. 정통인데 그걸 배제하고 쿠데타 일으킨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붙어먹은 애가 신숙주야. 배신해가지고. 사육신 애들은 자기 친구들은 이 계유정난 일어난 걸 가지고 다시 단종을 복위시켜야 된다. 다시 단종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얘네 쿠데타 일으킨 거다라고 해서 반대했던 훌륭한 학자들이 있어. 그 사육신이야. 원래 그쪽 멤버였는데 배신 때려버린 거지. 숙주나물 같은 놈이야. 자, 그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계유정난 때 난 이 사람한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끝까지 이제 내 왕은 오직 단종뿐이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너는 왕을 찬탈한 자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 다 죽임 당하는 애들이 생겨. 그래서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렇게 여섯 명이 이제 죽는단 말이야. 이 사육신 묘 공원이 노량진에 있어. 노량진에 가면 서울의 노량진. 거기 가면 이제 재수생들이 많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각종 시험들, 뭐 공무원 시험, 뭐 교사 시험, 뭐 공무원 시험에 다 들어가니까 경찰, 뭐 소방 엄청나게 많아. 뭐 편입도 있고 막 노량진 가면 후질근하게 입고 다녀도 돼. 그러니까 추리닝에 슬리퍼에 막 끄시고 다녀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이제 강남에 못 가지. 근데 아무튼 노량진은 이제 그런 곳이야.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그 분들 한번 가보면 노량진에도 사육신 공원 나도 종종 갔어. 노량진에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가끔 갔어.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서 뭐 버스 타고 놀러도 가고 지하철 타고 놀러 가고 거기 컵밥거리가 있거든. 지금 깔끔하게 했는데 옛날에는 좀 지저분하긴 했는데 진짜 맛있는 게 많았단 말이야. 나는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불량식품 같은데 좋아했고 거기에 또 물품들이 싸. 뭐 휴지나 그다음에 고시생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싸게 팔아. 그래서 아무튼 그랬었어요. 집값은 비싸고. 근데 뭔 얘기가 또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한명희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권력을 얻게 돼가지고 얘가 땅을 사 거기다가 이제 정자를 짓게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땅에다가 그게 압구정이야. 압구정, 압구정동. 그래서 압구정 거기 이제 갈매기와 압 갈매기 압자거든. 갈매기와 뭐 친구가 된다 뭐 이런 뜻이야. 뭐 갈매기와 뭐 친구가 돼서 잘 지낸다. 그러니까 압구정 이 뜻이야. 지금 엄청나지. 일단 뭐 성형외과 엄청 많아 압구정. 자, 아무튼 뭐 딴 얘기 있어. 자, 세조 같은 경우는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려고 한 거야. 왜? 왕권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반동한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종 같은 경우는 자신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왕권하고 신권하고 조화를 이뤘고 여러 가지 이제 문물들 또는 이렇게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고 문종 같은 경우도 잘했지만 이제 세종 이후에 신하들이 세종이 죽고 나니까 얘네들 더 똑똑한 애들이 남아있잖아요. 뭐 단종은 너무 어렸으니까 문종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오래 살았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지. 문종이 오래 살았으면. 아무튼 단종 이후로는 왕권이 엄청 약화됐어.
여기는 뭐 할 일이 없고 세종과는 다르게 왕권이 약화된 거를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얘가 쿠데타 일으켰잖아. 왕권 강화 정책으로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돼. 생각해보면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의정부 서사제보다는 다시 6조 직계제로 가는 거야. 얘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태종 이방원이 했던 것처럼 6조 직계제, 왕권 강화하는 거야. 의정부 생각하고 하는 거지. 왜 의정부에는 그런 똑똑한 애들이 있으니까. 재상들이 있잖아. 뭐 삼정승들이 있잖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애들이 있는 애들, 똑똑한 애들이거든. 자, 6조 직계제고, 또 하나 집현전 경연을 폐지해버려. 집현전 이거 세종 때고 경연도 세종 때 활성화됐잖아 많이. 근데 폐지시켜버리고 이제 신하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누구처럼. 자, 그 다음에 유향소라는 거는 다음에 좀 그 우리가 통치체제 정비나 통치체제 파트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유향소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사림들이 모여있는, 지방에서 사림들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야. 근거지가 되는 곳. 사림들이 모여가지고 뭐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네를 다스리는 하나의 기구거든. 근데 이것도 폐지시켜버리고, 또 하나 경국대전이라는 걸 만들어.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것은 이제 법전이야, 법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법치주의야.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국가 안보나 뭐 공공의 안녕을 이제 질서를 무질서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 근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나 이제 개인의 이제 기본권, 특히 이제 자유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 자유라든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는 법률의 근거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 새끼 얘 나쁜 놈인데 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본권 제한할래. 그래 너는 자유를 내가 박탈할래.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야. 법률의 근거에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이 이제 잘 갖춰져 있어야 돼. 이제 그걸 만드는 거야. 이 아저씨 때, 세조 때. 이제 근데 얘 생각이었겠니? 신하 중에 양성지라고 있어. 내 후배족에 있는데 양성지가 건의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야. 편찬을 시작했고 완성은 성종 때 한 거야. 엄청나게 중요해.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세조고 완성은 그 손자인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성했다. 그래서 성 이렇게 보면 돼. 성종. 근데 세조 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야. 그 경국대전 안에도 2호 예병 형공이 있잖아. 그 중에 호전 2m 이상 거리두기, 실제 접촉하지 않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길어. 자, 그러니까 이 2호 예병 형공이 사실 행정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호전하고 형전 것만 이제 완성을 했다라는 거고, 또 얘가 이제 경제 정책, 이제 경제 개혁도 하는데 직전법이라는 걸 해. 그 전에는 그 과전법이라고 했었잖아. 과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국가를 세우는 데 공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또 전직, 현직한테 이제 줬어. 이제 월급 같은 걸 줬는데, 직전법은 뭐냐면 이제 자꾸 이제 전직, 이제 은퇴한 사람한테도 월급을 주다 보니까 땅이 모자른 거야. 이땐 땅으로 주니까. 그걸 수조권이라 그래. 토지를 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전직한테는 이제 안 주고 오직 현직 관료, 현재 일하는 애들만 이제 수조권, 이제 그 월급을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현직 관료한테만. 점점 왕권이 더 강화된 거야. 그 다음에 진관체제라고 해서, 사실 고등학교 나오는데 임진왜란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 진관체제라는 것도 이제 만드는데, 이거는 국방부를 지키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냥 그릴게. 우리나라 그냥 네모네. 네모나고 우리나라 지역을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나눴다고 치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쪽 지역이야.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경기도라고 하죠. 이게 서울이고. 그러면 어떤 적이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여기만 지키는 거야. 그냥 각 자기 지역만 지키는 거야. 얘는 여기 지키는 거고 얘는 여기만 지키는 거야. 그게 진관체제라 그래. 근데 이게 나중에 을묘외변이라고 해서 1555년에 뭐로 바뀌냐면, 이제 여기 적이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만 지키기보다는 옆에 있는 동네, 옆에 다른 옆 동네 애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거야. 자, 그럼 문제가 생긴다. 여기를 막아낼 수는 있어. 군대가 강해지니까, 집중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뚫리면 뒤에 다 뚫리는 거야. 그게 나중에 또 바뀌어. 재승방략체제라고. 어쨌든 세조 때는 자기 지역을 지키게끔 만드는 진관체제를 시행했다라는 거, 이 정도 알면 되고. 자, 이제 그 성종 이제 나온다. 그 아들, 손자야. 얘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이 있어. 그냥 의경세자라고 있고 예종이 있는데, 의경세자가 빨리 죽어. 그 바람에 이제 둘째의 그 다음 아들인 예종을 했는데, 예종도 얘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뭐 아무튼 저주받아서 그런지 빨리 죽었단 말이야. 죽고 누가 되냐면 의경, 얘 아들 이렇게 세조 이렇게 쓸게. 자, 세조한테는 의경세자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종이 있었어. 그냥 이제 예종이 왕을 해. 근데 1, 2년 만에 죽고, 이 아들 중에 월산대군이라고 큰 아들이 있는데, 걔가 지금의 덕수궁이 얘네 집이었단 말이야. 근데 둘째 아들인 예, 성종이 이제 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손자지, 손자. 손자는 할아버지랑 좀 많이 또 달라. 그러니까 얘는 또 세종하고 비슷한 정책을 많이 펴. 세종하고 비슷한 정책. 그래서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해. 이거는 집현전이야.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킨 거야.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켜서 홍문관을 설치했고, 세종 할아버지가 했던 그 경연을 다시 또 활성화시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진짜 할아버지지. 바로 위에 그 세조가 만들었던, 만들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한다. 그래서 통치체제를 완성한 거야. 1485년에. 그 다음에 이 경국대전은 당연히 조선은 유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이제는 유교적 법치 국가가 되는 거야.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법치 국가야. 그 다음에 이 아저씨 때는 사림을 등용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조 때 자기를 도와줬던 한 명의 신숙주 정인지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관악파라고 하고 훈구라 그래. 그러니까 보수야. 얘네들이 이제 똑같이 이 세종 때 같이 열심히 했던 신하들이 이 단종 때쯤 되면은 얘네들이 정권을 다 잡아버리잖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얘 때도 마찬가지야. 얘 때도 좀 어릴 때 됐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견제할까? 공민왕의 업적 기억나니? 공민왕 같은 경우는 권문세족을 견제하려고 신진사대부 등용했잖아. 얘도 지방에 있는 사림을 등용한 거야. 이 사림들의 뿌리는 온건개혁파야. 고려를 없애고 역성혁명이라 그래. 성을 바꿨다라고 해서 역성. 왕씨에서 이씨로 바꾼 거잖아. 조선이. 고려의 왕은 왕씨였고 조선의 왕은 이씨잖아. 그래서 왕에서 이씨로 바꿨다. 역성, 박불역, 이름 성자에서. 근데 그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개화파 애들을 등용시킨 거야. 그리고 이 관수관급제라고 해서 세금을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직접 가서 거두는 거야. 그 직접 다펌이라 그래. 내가 직접 가가지고 올해는 농사가 요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올해는 한 30가마 정도 내가 쌀을 가져갈게. 보니까 잘 된 것 같아. 다음 연도에는 자, 이 성종은 이제 관수 강급제를 시행하는데, 얘기한 대로 이 조선시대는 그렇고 고려도 마찬가지였어. 보통 관리들이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자기가 가서 직접 가서 당시에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관리가 판단하고 땅 넓이라든지 내가 판단해. 여기서 어느 정도 수확이 되는지도 내가 판단해서 그 수확의 10분의 1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사실 수확이 한 200가마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봤을 때, 야, 지금 내가 보니까 올해 농사가 잘 된 것 같은데 300가마니 나왔네. 거기 10분의 1 30가마 내놔. 이렇게 막 때를 쓸 수가 있어. 근데 그 농민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진짜 우리 200가마예요 라고 했을 때도 자꾸 개기는 거야. 근데 농민들이 글을 모른단 말이야. 토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지네들이 위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농사기술이 뭐 발전했지. 고대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농사가 잘 안 될 때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귀족들한테 가서 또 꿔야 되는 일이 발생해. 얘기해줬잖아, 몇 번씩. 그러니까 그렇게 꾸다 보면 결국 노비로 전락할 수가 있단 말이야. 강제적으로 뺏기도 하고 토지를 겸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폐단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성종 때는 직접 이제 관이 뭐냐면 이제 지방 이제 관리들이 가서, 그러니까 직접 내가 월급을 그 사람들한테 판단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조권을 세금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때는 관청이 직접 조사를 해줘. 관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세금을 농민들한테 걷어서 그거를 주는 거야. 관리들한테. 관이 직접 걷어가지고 관이 지급해 주는 거야. 했니? 관이 직접 걷어. 그러니까 오산시청이 직접 걷어서 오산시청에서 직접 주는 거야. 자, 이러면 그 직접 다펌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들이 직접 가가지고 야 너 쌀 이만큼 내놔, 이런 폐단들이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점점 합리적이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성종의 와이프 중에 폐비윤 씨라고 있어. 근데 윤 씨 같은 경우가 모르겠어, 성종이 바람을 폈는지 아무튼 그래서 얼굴을 긁어버렸어. 왕 얼굴을, 자기 남편 얼굴을.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결국 사약 먹고 죽어. 이제 그거를 이제 사약을 성종이 직접 주진 않았겠지. 얘 성종의 엄마 중에래. 엄마가 그 의경세자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애가 있단 말이야. 스무 살 때 그냥 갑자기 요절했어.
이 와이프가 인수대비라는 사람이에요. 인수대비. 이제 성종이 엄마인데 내훈이라는 책도 썼어. 그러니까 여자로서 남편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의 뒷바라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되게 남성, 여성 차별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러니까 여성이 해야 되는 일, 여성, 올바른 여성이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암튼. 걔가 자기 아들의 얼굴을 긁은 걸 봤잖아. 그래서 얘 윤 씨 엄마, 그 암튼 자기 와이프를, 그 며느리를 폐비시켜 버린 다음에 뭐 사약 갖다 줘가지고 한번 죽였단 말이야. 근데 성종하고 폐비윤 씨 사이에서 난 아이가 연산군이야, 연산군. 그래서 성종 다음에 조선 왕실에서는 경복궁, 이제 궁에서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 요것 때문에. 뭐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자, 역시 얘도 똑똑한 왕이야.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썼어. 그래서 동국통감, 이제 서거적이라는 아저씨를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동국통감이라는 이제 책을 썼고,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도 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행정구역, 뭐 전국이 이제 팔도가 다 돼 있고 그 행정구역에 대한 내용들을 쓴 거고, 그 다음에 국조오례의라고 해서 국조, 나라가 행해야 되는 다섯 가지 예법에 대해서 써놓은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 이제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국조오례의. 되게 외워야 될 게 많잖아. 경국대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있고. 외우려면 동국, 국조, 이렇게 해서. 동국, 국조. 그래서 동국이 두 개네. 그래서 이동국, 이렇게. 이동국, 그래서 국조 우레. 이렇게. 그러면 돼. 미친 거지. 자, 아무튼 국조 우레 중에 국가가 지켜야 될 다섯 가지 생활에서 지켜야 될 예법들이 있어. 다섯 가지겠어. 우레. 그래서 길례, 흉례, 빈례, 가례, 군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길례 같은 경우는 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제사 지내는 거야.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거. 뭐 종묘나 사직에다가 제사 지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사 지내는 거고, 흉례 같은 경우는 흉. 갑자기 누가 돌아가신 거, 상당하신 거. 그거에 대한 예법들 있죠. 우리도 가서 막 거기서 사탕 처먹으면서 갈 순 없잖아, 장례식장을. 그러니까 예법 있잖아. 검은색 옷에, 검은색 넥타이에 가면 절 몇 번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 산 사람한테 두 번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군례는 군사 이제 병사들의 그런 의전이야. 군사에 관련된 그 예법들 나온 거고, 그다음 빈례는 손님들, 이때는 사신들 맞이할 때 그런 예법들이 있단 말이야. 가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실의 무슨 행사 같은 것들, 뭐 결혼 같은 거라든가, 뭐 세자가 이제 결혼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이제 다섯 가지 예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세종에서부터 성종까지 살펴봤어. 우리가 사실 이 전 시간에 끊어서 보긴 했지만 태조 이성계부터 여기 성종까지는 하나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 교과서도 사실은 우리가 내가 써놓은 그 페이지에는 없단 말이야. 교과서에는 이제 세종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안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뒤쪽으로 가면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가면 얘네들 게 다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어, 교과서에서. 근데 메인 서술에다가는, 본문에다가는 쓰지 않았어. 이제 분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초기 왕의 업적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다음에는 통치체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성종이 등용했던 사림들 있잖아. 이제 사림들이 등용되면서부터 훈구파하고 무슨 사건이 벌어져. 이제 그런 사건들을 비롯해서 이제 임진왜란까지 쫙 살펴보도록 할게.